안녕하세요. 핑크 공주 오로라 공주예요. 오늘은 경자년에 뱀띠의 7, 8, 9월의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89년생 32살 기사생 뱀띠의 7, 8, 9월의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나 7월의 운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연인이 있다면 서로 반목하여 마음이 떨어질 수가 있대요.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직장인은 상사와의 마찰이 있어 거북한 일이 생길 거니 조심하시고요. 건강에 이상이 생길 염려가 있으니 조심하고 관제구설, 십이수 조심하십시오. 8월의 운세입니다. 길과 형이 반반이니 매사가 순조롭다 하여 자신만만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금물입니다. 남의 일에 깊숙이 관여하거나 구설을 입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여자는 자식운이 좋고 남자는 동료와 경쟁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많대요. 9월의 운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쓰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보증 쓴다는 건 결론은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사소한 일로 주위 사람들과 불화가 생길 예상이 되니 대인관계 유지하는데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명, 여자는 삼각관계에 놓이게 되니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언행을 바르게 하시고 구설을 조심하십시오. 77년 44살 정사생 뱀띠 7, 8, 9월 달의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7월 달은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기는 하나 힘만 들고 이득은 없답니다. 그래도 고고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사주가 신약하면 문서로 인한 이득을 보게 되는 운이랍니다. 8월의 운세입니다. 사업이 확장이나 가옥 등의 증축은 불길하답니다. 불길합니다. 증축하실 때, 집을 짓거나 이사를 하실 때 이렇게 저희 같은 선생님한테 의논하시는 게 좋아요. 생각한 바대로 매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헛고생을 한다고 해서 마음에 상처는 입지 마십시오. 현 상태를 유지함이 현실적입니다. 사주가 신강한 사람은 뒷사람이나 부모와 관계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9월의 운세입니다. 기술이나 예술 방면에 종사하는 성공이 눈앞에 보이고 도모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시기랍니다. 사업자는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회사의 이득에 손실을 일으킬 운이 있으니 그 직장의 동료나 아니면 밑에 사람을 이렇게 그 할 때는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태까지 어려운 시기가 가고 도약할 시기가 온답니다. 그래서 9월의 운세는 좀 더 진취적이라고 봅니다. 65년 56살 을사생 뱀띠의 7, 8, 9월의 운세입니다. 7월의 운세입니다. 이동수가 왕성하고 이사운이 있고 가정풍파가 예상되니 이사하실 때도 날짜나 또 방향수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럴 때는 저희 선생님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직장인은 부서와 직장을 옮기실 때 운이 있으면 사업자는 경영에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높은 데서 떨어지는 낭망수도 좀 보이고요. 여행은 불길합니다. 뜻밖의 일이 연루되어 고통이 따를 수 있고 육친으로 간의 유혹이 있을 수 있으니 심사숙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8월의 운세입니다. 주위 사람들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그런 걸로 곤욕을 치를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재산상의 손실도 이룰 수 있고요. 또 신병으로 생길, 그러니까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본인의 독선적인 걸로 타인으로 하여금 시비수나 시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여성이면 누부남의 유혹이 따른답니다.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신강한 사주라면 흉하거나 신약한 사주는 보통의 운이랍니다. 9월의 운세입니다. 동업은 불길하고 스스로 추진하랍니다. 때가 되면 귀인의 도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니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매매운과 문서운이 함께 들어오는 운이니 학문을 하는 분들은 손성취를 이룰 거고요. 매사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고집은 금하고 기지를 발휘할 때입니다. 여러분, 요즘 힘든 시기에 다들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노력한 만큼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뱀띠 여러분, 삼재지만 조금 더 고생하시고 앞으로 2, 3년을 바라보십시다. 감사합니다.